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어버부. 자, 오늘은 낚시꾼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낚시꾼의 아내 그리고 낚시꾼의 애인, 형수님이나 제수 씨한테 말을 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과학적으로 뭐 엄청난 근거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낚시꾼이 생각하는, 그리고 낚시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낚시 외적인 것도 조금 이렇게 뭔가 분석을 좀 하려는 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 입장에서 이런 거가, 물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뭐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뭐랄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가 뭐 영상이 뭐 저한테 뭐한 엄청난 박사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갖다 좀더 구체적으로 또는 뭐 의학의 기본이 돼서, 그 기준이 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심리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효과라든지 진짜 나아가서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져볼까 해요. 낚시 가는 거 존나 짜증나죠? 집에서 애나 보고, 저기 뭐, 밀린 빨래나 좀 하고, 설거지나 하고, 주말에는, 저기, 저기 뭐야, 선전에서도, 뭐야, 주말에는 남편이 요리사라던데, 이 새끼는 그냥 낚시나 간다고 하고, 그냥, 다른 남편들은 주말에도 일해갖고, 좀돈 번다는데, 기죠? 에?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 에? 주 5일 동안 조뺑이 치고 나서 또 주말 이틀 좀 쉬려고 하는 것 같다 눈치 주고 바닷가 못 가게 하는 그 아내들에게 보여주는 저의 별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70%를 생산하는 바다. 실물성 플랑크톤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70%까지 생산하고, 대기에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우리가 사는 행성의 실제 폐라고 할수 있다. 물론 나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나무에서 온다고 말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진 뭐 100%는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에서 온다.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안에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무에서 온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바다에서 온 것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바다에 사는 작은 식물과 같은 유기체들이 많은 해양의 먹이사슬이 기초가 되고, 거기서 산소라든지 공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아, 바다에서 공기를 만들고 산소도 만들구나. 이해하셨죠? 나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만드는 게더 많다고, 70%까지.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70%를 생산하는 바다. 오케이? 그럼 본인이 알고 있던 잘못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 여러분을 알려주려고 이것저것 막다 찾아봤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신체 기능에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나아가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두통, 구토, 호흡수 및 맥박수 증가, 허약감, 피로, 어지러움증, 기억력 감소, 감퇴, 소화불량,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고, 심각하면, 이게 심각하면 암,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천식 같은 심각한 질병이 나올 수 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야, 내가 낚시 못 가게 한다고 이게 걸리냐? 이렇게 말을 할거 아니에요. 야, 낚시랑 뭔 상관이야? 낚시는 어디에서 해요? 바다에서 하지. 바다에서 공기, 산소.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드릴게. 여러분, 어릴 때 이불에다 오줌 싸신 적 없었던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 어릴 때 오줌을 싸봤을 겁니다, 이불에.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또 시비를 걸라면은, 시비를 걸더라도 이해 못하는 빠가 새끼들이 나한테 시비를 많이 걸어.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 거는 새끼들은 좀 뇌가 딸리는 새끼들.
머리가 좀 나쁜 새끼들이 시비를 많이 걸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제가 그걸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어릴 때 오줌을 싼 기억인데 자고 일어나는데 오줌을 싼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는데 꿈속에서 오줌을 쌌는데 일어나 보니까 진짜 오줌을 싸 있는 경우. 그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왜일까? 이 경우일 경우는. 꿈속에서 싼 건데 진짜 싸버렸어. 이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대부분이 이 경우일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꿈이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꿈이,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오줌 마려우면 걸어서 문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 오줌을 싸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자는 중이야. 자는 중이라는 건 뭐야? 일단은 다 신체가 일단 스톱이야. 올 스톱이고 신체가 아무 기능을 안 해. 그냥 나는 지쳤어, 뻗었어 하고 자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오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야야야 빨리 일어나봐, 빨리 걸어가야 돼, 걸어가서 빨리 변기에다 오줌을 싸야 돼. 근데 그 기관이 어떻게 돼? 다 말을 안 들어. 다 자빠져 자. 그럼 뇌에서 그거를 바꿉니다. 뇌에서 꿈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빵, 환상 속에 빵, 꿈속으로 쭉 들어가. 거기에서는 막 뛰어놀고 뭐하고 이런 걸 보여주다가 갑자기 뛰어놀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나무 옆이나 뭐 거기는 뭐 장소는 어디든지 뭐 가능해요. 나무나 뭐 바다나 뭐 이런 데서 시원하게 오줌을 소변을 싸는 그런 기억을 할 거예요. 뇌가 왜 그러지? 뇌는 왜 그럴까요? 뇌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 뇌는 지금 자고 있는 팔다리를 움직일 만큼의 그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쇼크를 줘서 일어나, 그래서 빨리 화장실 가, 이것보다도 야 지쳤어, 피곤해, 그러니까 넌 자, 대신 그냥 이불에다 그냥 싸자, 이런 식이 돼버린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뇌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지금 당장 내 몸이 오줌을 싸기를 원한다는 걸 알지. 기지? 그렇게 해서 꿈이라는 거를 통해서 꿈속에서 오줌 싸게 만들었잖아. 자, 여기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두통, 구토, 호흡숨이 맥박수 증가, 허약한 피로, 어지럼증, 기억력 감소, 소화불량, 근육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천식 같은 심각한 질병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낚시라는 하나의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바다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목적은 이게 치료인데, 이게 치료의 목적인데, 나 지금 그러면 사람이 말하지, 병원 가이 병신아, 병원 가라고? 뭐 어디 가서 갑자기 자기가 뭐 이렇게 조금만 삐끗해도 막 계속 병원 가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내 왼쪽 눈이 왼쪽에 있는 책상 머리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왼쪽 눈에 무슨 인지 작용이 부족해서 나는 병원을 가야 돼? 이런 병신 같은 새끼는 없잖아. 그게 두통이든 구토든 호흡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나타나는 미세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심각하면 어떻게 돼? 암,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까지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치료를 원합니다. 치료를 원하면은 산소가 많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산소 많은 곳은 바다가 있고. 낚시라는 핑계. 머리에서는 너는 치료가 필요해. 근데 네가 그냥 치료하려고 바닷가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너무 뭐랄까? 너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지금 암 걸린 사람이 다 때려치고 바닷가 간다고 암이 낫진 않아요. 제 말은. 근데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란 말이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아주 미세하게 그쪽으로 지금 뭔가 이 병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를 바닷가에 가서 산소만 충분히 먹는다고 해도
이런 게안 걸리거나 덜 걸리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호전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는 그걸 갖다가 다이렉트로 가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네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뇌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살짝 돌려는 거야. 너 낚시 좋아하잖아. 바닷가만 가면 나도 모르게 뭐 생선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생선도 못 잡아. 근데는 계속 바다는 가고 싶어요. 한두 마리 잡았는데도 거기서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왠지 바닷가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응? 바닷가 가면 그냥 그 모래가 좋고 거기 사는 그냥 그런 생물들도 되게 신기하고 그걸 그렇게 느끼는 거야. 사실은 우리 몸은 두통, 구토, 호흡수 및 이런 걸로 인해서 산소량 부족하는 걸로 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려고 하는 건데, 응? 그걸 갖다가 100% 그냥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약간 또 다른 스트레스 있잖아요. 아, 내가 뭔 일을 잘못해서 두통이나 호흡 이런 게 오는구나 하면서 뭔 일을 못하냐? 일을 못하지. 집에 있는 거, 애 보면서 집에 있는 거랑 밥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퇴질 확률, 안 좋은 거, 그, 외부에 노출될 확률, 그리고 각종 뭐 전자파라든지 각종 무슨 뭐, 소화기 계통에 그런 거, 아니면 뭐 산소가 없을 확률,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죠. 그런 거를 5일 동안 했기 때문에 몸은, 야, 너 바닷가 가서 좀 쉬어라. 가서 산소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꿈이 있듯이 여기는 낚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은 못하게 하는 거야. 야, 나도 5일간 해봤으니까 이틀은 네가 해봐. 5일간 놀았습니까? 돈 벌어왔잖아. 돈 버는 게 다냐? 돈 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할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벌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만약에 적게 벌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남편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신 분들 있으면 그건 바뀌어야 돼요. 가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자들이 만약에 어디 가고 싶다면 그건 냅두세요. 그냥 가라고 하시라고. 근데 남편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5일간 일을 하고 돈을 그 버는 주 수입이 남편이 이렇게 벌을 때는 남편을 쉬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각종 암,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천식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뒤져요. 죽는다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말려서 이렇게 죽게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보험금 들어놓고 이렇게 암,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천식 같은 걸로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시는 거냐고. 남편들 일주일에 이틀, 내가 만약에 4일, 5일 간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틀, 3일 간다는 거. 자기 이제 잠깐 뭐 갔다 온다. 잠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좀 받아서 거기 풀러 갔다 온다. 어? 그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못 잡든 잘 잡든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게 중요하지. 심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상태로 뭐 나는 뭐 하는데 너 세상에 애 보는 게 힘들면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 보는 게 가장 힘들다면 지금 애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거예요. 어? 맞잖아. 애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대. 그럼 애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존내 벌어야 돼. 어? 근데 아니지. 시간당 웨이지 측정이 쫙돼 있는 거면은 노가다보다 애 보는 거는 그만큼 더 낫죠. 왜 그럴까? 5일 동안 애 봤다고 해서 이틀 애 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5일 내내 밖에서 더러운 먼지 그리고 각종 안 좋은 그런 화학, 그런 것들, 그리고 전자파, 수많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두통, 구토, 호흡수, 맥박수 증가, 허약감, 피로, 어지러움증 치료하려고 이틀 가는 건데 같이 따라가세요.
아니, 바닷가에서 같이 낚시를 하라는 게 아니고, 바닷가 근처에서 산책을 하셔도 되고, 요즘에 산책로 잘돼 있어요. 뭐, 내만 밖에 나가면 뒤진다고 하는 병신들 많은데, 밖에 산책로 진짜 잘돼 있습니다. 밖에 질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구두 같은 거 신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바닷가 가셔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애들 저기, 그 웅덩이에다 놓아놓고, 어? 거기서 뭐 선텐을 좀 하시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바닷가에만 있어도 산소만 먹어도 본인들도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 뭐 맥박, 허약한 피로, 어지럼증들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안 가려고 하잖아. 바닷가를 안 가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이유가 뭐야? 이렇게 치료가 바닷가만 가서 산소만 풍부해도 여러분들이 어서 돈 주고 사먹는 비타민이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런 효과가 있는데 왜안 가려고 하냐고. 그리고 그건 나아가서 남편을 그렇게 그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더그 남편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겠어요. 에? 도박을 해, 마약을 해, 뭐, 술, 담배를 이빠이 먹어 여자를 만나. 낚시하는 게 그렇게 족같고 아주 그냥 막 이가 갈리고 어떻게 하면 저 새끼 낚시 한번 할까? 그럼 애 보라고 하고 본인이 가서 돈 벌어와요 그렇게. 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도 하지 못하면 가는 거 막지를 마셔. 막지를 마시라고. 막는다는 것은 보험금을 들어놓고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동맥 경화, 천식 같은 걸로 뒤지기를 바라는 사람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못 가게 하는 거지. 왜? 60살에 죽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더 빨리 뒤지게 하려고. 그러나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걸려서 빨리 죽게 하려고 아마 그런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어. 본인의 아내가. 이제는 그 낚시꾼들인 남편이나 남자들 또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저지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어놨다면, 이런 보험,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천식 같은 보험을 들어놨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합리적으로다가.